이번 국제신학컨퍼런스의 이 포럼에 참여한 소감을 여쭙고 싶습니다. 너무나 감동이었고 기쁘고 또 정말 저희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기도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 성도들이 주야로 정말 특별히 미국 동부에서 한미이가 연합하여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한 집회가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큰 물결이 일어나고 큰 봉합불이 일어나서 태평양을 건너고 또 대서양을 건너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예루살렘까지 이 큰 물결에 갈 수 있도록 중보해 왔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쁘고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. 목사님께서는 이스라엘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또 축복하던 이런 사역이 언제쯤 시작이 됐습니까? 저는 이스라엘 첫 방문했을 때부터인데요. 한 3-4년 됐습니다. 그때 이스라엘 첫 방문 이후에 저의 인생이 바뀌었고 목회 철학이 바뀌고 완전히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됐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미국 교회 중에 가장 스피커가 큰 목사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. 특별히 또 따님이 동역하면서 제가 인상 깊게 이렇게 설교를 할 때마다 통역을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. 어쩜 저렇게 통역을 잘하나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제 딸들이 저를 도와주고 있는데 역시 딸이 좋은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한국에는 자주 오시나요? 이민 온 지 딱 20년이 되는 했는데요. 자주 나갈 형편이 못 됐고 특별히 이제 뭐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돌아가시거나 그래서 이제 갔었지 뭐 사역으로는 갈 기회가 없었고 많이 바빴었습니다. 네네. 네. 그렇군요. 그 기회가 되면 또 한국에서 맛있는 식사도 좀 하고 저희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. 목사님 항상 건강하십시오.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. 무엇보다도 우리 말씀으로만 듣고 또 영상으로 뵀던 우리 코플소 TV의 우리 박 목사님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또 기쁜 시간이었고 앞으로 귀한 주님의 나라와 정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동요하고 달려가는 또 귀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그 왕의 대요 킹스웨이는 이름이 너무 멋있어요. 저희는 코플소 TV 하면 이상한 거 아니야? 그래가지고 안 봅니다. 근데 킹스웨이는 호감이 있어요. 킹스 하이웨이. 킹스 하이웨이군요. 네, 킹스 하이웨이. 시청자들에게도 또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 목회 현장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